이번 시간엔 마니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가총액 1413억짜리 회사이고요. 대주주가 26%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지월슨은 최근에 한번 미끄러져 살고 관계사인 팜스토리가 또 이재명이랑 엮이면서 또 한번 올라갔다가 좀 조정하고 있죠. 자, 여기 보면은 육계 관련 회사이고요. 관계사인 팜스토리의 사료를 공급받고 있대요. 다 엮여 있는 거예요, 이쪽이 다. 자, 국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밥값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, 식탁값. 그다음에 계속해서 체감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, 민간인들이. 이게 중요해요. 민간인 느끼면 이게 여론화돼서 붕하고 뭐 하나 이제 봄에 가뭄될 거 하면 터질 거예요. 2월 소비자 물가 실적 최대폭 상승, 이런 식으로 계속 분부를 지피고 있어요. 하여간 포인트는 저 어디에 걸릴지 모르겠어요. 국제 물가인지 아니면 이렇게 얘는 꼭 이때 걸리지 않아요. 삼계탕이 언제 먹죠? 7월달인가? 이때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나요? 6월달까지 7월달 이 안에 이제 뭔가 조정 보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. 이때 한번 헤쳐 먹어야죠, 얘는. 안 그러겠어요? 자, 뭐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가가 이렇게 다 올려놨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횡보를 잘 하고 있어요. 야, 이렇게 아름답게 횡보를 만들어주고 있어요. 자, 어디 한번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서 꿈틀꿈틀꿈틀 되면 지금 한번 이쪽으로 위로 한번 쳐줄 윗골이라도 한번 닿아줄 그런 타이밍이 오긴 온 것 같아요. 아니면 여기 다시 한번 또 꾸부덩텅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점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포지션이고요. 자, 만약에 이게 710원에서 704원 정도 사이에서 한번 잡아보시고요. 이 최저가는 704원부터 700원대에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손절가는 685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여기 내려간다면은 요 아랫부분 여기 640원대까지 한번 그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. 지금 뭐 10년 금리물이다, 뭐 상승한다, 아니면 5월 공매도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내리까지 빌미가 있거든요. 그 전에 한번 윗골을 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조심하면서 여기 밑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한번 좀 더 삼계탕 보면서 가실 분들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뭐 해볼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은 1차적으로 760원대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. 2차적으로 800원, 3차적으로 860원까지 보일 것 같습니다.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. 단계적으로 나는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라인 정도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. 바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내려가서 요때까지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개미를 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슈팅을 이제 치고 올라간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